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실한테 그 업데이트가 또 돼가지고 요거를 좀 한번 간단하게 좀 해보고. 감사합니다, 고기동수 테너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때 그 광고는 이제 지난번으로 끝났고, 광고 끝났는데 또 이 재화를 좀 주셔가지고 새 챔피언을 한번 뽑아가지고 노는, 간간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비질란테를 아주 길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좀 바쁘고 좀 그 뭐냐 뭐라 그러지, 그거를 이 그 공사가 다 망한 관계로, 네, 이거를 조금 못 깼어요. 그 지난번이랑 그 많이 차이가 안 나. 답보 상태야. 소피아만 많이 키우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소피아만 48. 지난번에 빌리아가 새로 나와서 뽑았는데 이번에 비트가 새로 나왔어요. 도감에서 보면 이제 뭐 도사지 뭐. 도감 들어가면 새로 나와서 체험을 해보면, 아 이제 바쁜 거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요런 스킬을 쓰는,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기아, 요런 새로운 챔피언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 이거 뭐 저게 나오냐? 저기 뭐 어? 뭐 지금 야릇한 게 나왔어. 잠깐. 그래서 그리고 또 업데이트된 내용을 제가 살펴드리면, 광고 보고 무료 뽑기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 눌러보면은 광고가 없었어요. 왜? 네? 근데 지금 눌러보면은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 시청하기. 광고가 이렇게 나와요. 어? 내가 움직일 수 있네? 아니요, 저는 이걸 안 할 건데요. 잠깐만요, 이거 왜? 아니 이거 이 광고 아니 안 할 건데요? 아 이거 핸드폰으로 해야 되나요 이거? 아니 비질란테 어디 갔어? 아 전 비질란테 하는데 아 여기서 이 프로그램으로 보면 안 돼. 핸드폰으로 보면 뒤로 가기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일로 넘어가 버려요. 하여튼 뭐 이거를 제가 안 하는 게임이니까. 6시 내 고향은 오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광고를 보면은 또 무료 뽑기 하나 준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 있죠? 근데 광고 잘못 들어가면은 다시 나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100회 남으면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00번을 뽑았는데 안 나오면은 100번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빌리아는 100번째 그냥 줬어. 하도 안 뽑혀가지고. 근데 이제 10회 무료가 있으니까 뽑아보고.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 잠깐만. 이걸 쓰면 안 되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거 안 나오나 본데? 어? 잠깐 이거 왜 이렇게 돼있지? 나 이거 뽑고 있는데? 어? 이거 이걸로 하는건데? 이거 왜 이렇게 돼있지? 왜 이렇게 많아? 10개가 있네.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거 100개 나오면 그냥 나와 있네. 무료 소환권을 줘가지고 이걸 다 써야 100개인가 보다. 근데 어차피 다 재료들이라서. 잠깐만, 이런 가방이 너무 꽉 차는데. 아, 가방이 아니라 캐릭터 몰랐지. 아, 저거 각성할 때 돈도 없네. 일단 나올 때까지 뽑아보겠습니다. 90회 남음 티켓 받기. 야,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렇게 안 나온다고? 어? 어, 나왔다. 그래도 오늘은 되게 빨리 나왔네요. 어, 다행이야. 그러면 이제 그 비트 캐릭터의 전용 장비가 있어요. 공격, SSR, 기타. 기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타 장비가 필요합니다. 기타를 뽑아보죠. 어? 빨간색? 야전사령관. 나왔네? 저거 아닌가? 이거 아니지. 아, 이거 아니지. 기타가 아니지. 표창이지. 아니, 이 장비랑 같이 맨날 나오는 이 세트가 업데이트여가지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1위를 한번 찍었잖아요. 근데 1위 찍고 그 다음날 되니까 순위가 미친듯이 떨어져 있더라고. 그 다시 올려보려고 했는데 그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넘사벽이야. 어? 아, 안 나오네. 아, 안 나오네.
야 이거 안 나오는데? 20회 남았는데 안 나오는데? 티켓을 받으면 안 돼. 이걸 모아야 돼. 저거 모아놔야 돼. 안 나왔어. 대박. 100번째 나와. 억지로 줬다. 와 억지로 줬다. 억지로 다 썼네. 그럼 이제 장착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또 장비 강화를 해줘야 돼. 아 6시네 고양이. 그 뭐 인지도가 아주 적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상의가 없지. 상의가 얘가 입안을 안 쓰니까 이걸로 교체하고. 아니 아니 교체를 하고 얘한테 이걸 줘. 그러면 6렙이 되죠? 교체가 돼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장비 갖다 박으면 됩니다. 얼마나 센지 한번. 초대석은 내일 합니다. 돈이 이제 없다. 이게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해야 될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은 하루가 가. 어려운 말고 보통으로 가서 요 정도 들어가서 Love and peace. 진입을 한번 해보죠. 안녕하세요. 시나리오 있는 모드네. 청주였어. 청주. 공격력을 보려면 저걸 해야 돼. 이걸 과연 업을 하나도 안 하고 돈을 획득할 수 있나 없나 이걸 봐야 됩니다. 와
야 그래도 이거 훈련도 안하고 업도 안하고 했는데 이 정도면 엄청 세네? 역시 새 캐릭터인가? 지난주에 뽑은 새 캐릭터 신캐 파워 어디 강한 점 없나? 근데 지난주에 비트는 좀 쎘는데 이거 기타리스트는 그렇게 막 뭔가 파워풀한 것 같지는 않은데? 큐때 큐때 뭔가 이렇게 파워풀한 것 같지는 않은데? 기타라서 그런가? 도감도 누가 비트 그래서 메인 캐릭터로 한번 해봐야죠 작전 들어가서 순위쟁 탈전이 142위가 됐습니다 2위가 58,000 어마어마하죠? 3만인데? 85위 31,000 24,000 무조건 지겠지? 한 대도 못 때리네. 뭐야, 근데 왜 이게. 뭐야. 이거 살아있어? 뭐야? 뭐지? 왜 이기지? 6시 내 고향 고정했는데 오늘까지만 하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3인데 이렇게 세다고? 85위가 됐네? 얘를 키워봐야 되나? 소피아가 빠졌는데? 키울 수 있을 만큼 다 키워볼까? 이걸 키워야 되는데 장비를 또 뽑아야겠네 돈이 엄청 들죠 이거 포인트가 없어 각성 해봐야 뭐해 지금 돌파 돌파 포인트가 없죠? 여기까지 가면 미션 뭐 하나 할 때마다 계속 나와가지고 장비를 또 이거 안 쓰는 거를 그냥 다 장비 저거에서 장비 빼라고 한 다음에 자동 해제는 없네 아 이거 어차피 필요 없다 이번 거나 다 뺄까? 이거 어차피 안 쓰는데
아니 너무 비싸. 이렇게 하면은 너무 비싸가지고 못하고. 전 너무 비싸서 못하고요. 이거 소탕하거나. 이거 돈 벌고 나가서 충전해서. 아이고, 아 또 이렇게 돌아가 버리네. 내가 요즘 너무 능수능란하다 이거. 메인 장비를 많이 해야지. 이거 그냥 돌려놓으면 되는데. 아, 내가 돌려놔가지고. 까지 해놓고 아 재료가 없어. 재료가 없어. 스킬 들어가서 이것도 해줘야 돼. 팀 편성을 여기서 팀 편성 바꾸고 소패랑 바꾸고 비트 온데. 안녕하세요. 이것도 브론즈를 탈출해야 보상을 많이 줘가지고. 근데 소피아가 지금 제가 최강이라. 역시 난 완벽하다니까. 브론즈 1이야. 이게 계속 이겨도 브론즈 1이야. 얘는 왜 이렇게 세냐? 뭐하냐? 역시 난 완벽하다니까?
빨리빨리 일단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는 근데 이번에 비트는 좀 느낌이 별로 없는데. 지금 빌려 갖고 있네. 아무리 때려도 피가 안 달려. 소피아가 너무 세가지고. 솔직히 왜 저래? 역시 난 완벽하다니까. 얘를 앞세워서 1번을 놓고 브론즈를 탈출하겠습니다. 새로 뽑았으니까 한번 써봐야겠죠? 브론즈가 만만한 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브론즈가 어디 가도 브론즈가 만만하지가 않아. 이거 봐, 이거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어? 피가 안 다네? 이반이? 게임이 안 되네? 얘도 지난주에 엄청 셌는데.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세냐? 브론즈가? 이거 소피아가 나가야 되겠네. 안 되겠네. 이게 새로 나온 챔피언이 압도적으로 지난주처럼 이렇게 막 세진 않은 것 같아. 지난주에 저 빌리아는 나오자마자 엄청 셌는데. 이게 피가 피읍이 있어가지고 소피아가 이렇게 하면 하루 다섯 번 한 거예요. 역시 난 완벽하다니까. 그래도 브론즈 1회 아직도 점수가 와요. 130점이 남았어.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는 게 좀 더디다. 이거는 한번 올라가 놓으면 안 떨어진다. 또 사야 되죠 이거. 그거보단 차라리 순위 살전이 이렇게 해놓고. 근데 41,000에 32,000이지. 바꿔. 이거 바꾸고. 나 혼자면 충분해. 그다음에 칼수로 바꾼 다음에 소피아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 20, 20. 이거
이 지옥 난이도일 텐데. 나와 안 나올 텐데 이거. 이게 안 나오는데 최고급이. 최고급 저기 안 나오더라고. 이걸 사야 되는데 수백 포인트가 1200이라 요거 하나 나오기 쉽지 않아요. 영에 1000 포인트. 저걸로 사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 아니, 넌 안 쓸 거니까. 레벨업도 다 했고 소피아가 더 올릴 게 없네. 아, 이거 하나인데. 아, 이거 하나가 없단 말이야. 재료 던전. 석탄. 안 나왔지? 안 나왔지? 쉽게 나오지 않지. 안 나왔죠?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더라고. 얘를 근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 얘를 근데 더 세게 해줄 그게 없는데. 장비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소피아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는. 피가 차니까. 소피아가 약간 무빙의 류승룡 아저씨 정도 되는 거 아니다. 무빙의 반장인가?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거 잘못 넣었는데? 벌써? 아, 잘못 넣었는데? 아, 이거 다 넣었는데? SSR을? 아, 얘기하다가. 아, 다 넣어버렸네? 뭐 할 수 없지. 소피아가 먹는 건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것도 S로 깨야 되는데, 소피아가 앞장서면은. 수리장탈자 한번 가보죠. 사실 스트라이커도 의미가 없어. 소피아 너무 세가지고. 잠깐 나오는 거라. 여기 그 S로 깨야 되는데 요 시간 안에 깰 수 있는 게 요런 이 광역 공격이 있어가지고 소피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류의 게임을 끝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계속 돌려놓고 한번 키워보려고. 키우면 얼마큼까지 이거 이 게임의 끝은 어디인가. 게임이 계속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캐릭터를 만들고 또 뭐가 나올까. 들어와. 야, 이거 S로 못 깨네. 보스는 안 나오네. 여기서부터 막히는구나. S로 못 깨네. 보스가 30초에는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S로 못 깨는구나. 남았는데 던지면 개피.
3초. 아아! S가 안 되네. 아, 여기서 벌써 S가 안 되네. 이거 지옥 난이도도 아닌데. 아. 벌써 안 되네. 어, 이거 벌써 안 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게 어려움이잖아요. 지옥이 또 있어요. 이 갈 길이 뭔데? 아, 벌써 S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옥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지? 빌리아를 키워야 되나? 빌리아 공격이 세니까? 이거 해봐야 뭐, 못 올린다. 재료가 없어서. 재료도 없어. 아, 그만큼 안 되는데? 아, 이게 너무 뻥인데? 아, 택도 없는데? 아이, 택도 없어요. 이거 아, 이건 안 돼. 소피아를 각성시켜가지고 가야지 깰 수 있나 보다. S로. 아니면 이걸 다 그냥 깨놓은 다음에 지옥 가서 룬이랑 문양을 맞춘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S로 깨야 되나 보다. 아, 얘는 안 돼. 얘는 한 세월이야. 그나마 소피아니까 이 정도 했다. 보스를 아직도 못 만나네. 전선을 계속 돌려가지고 나와봐. 이거 계속 돌려가지고
무한돈전으로 가가지고 에너지 교환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안 해놨어 지난번에. 받을 게 없네 이제. 받을 게 없는데 할 거 안 할 거 다 해가지고 받을 게 없어. 어? 이거 새로 나왔네? 아 지난번에 이거? 아 여기서 안 됐지? 근데 지금 소피아가 지난주보다 더 세졌으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이거 못 지켰어요 목표물을. 여기서 저기 와서 깨는 애들 있잖아. 못 지켰어. 그렇지 흘러 던져. 세져가지고 지키겠는데? 아 이렇게 많이 저기 하면 안돼. 되겠는데? 지난주 안 됐는데 지난주보다 훨씬 강해졌어 내가. 되나? 되나? 20초 되겠는데? 오! 깼어! 대박! 우와 지난주에 이거 하루종일 해도 안 깨졌는데. 이거 주나? 안 주네? 이거 깨서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엄청 많이 깼어요. 44까지 깬 거지. 이거 다 깨면 최고급 안 주나? 뭐야? 그냥 이거는 크루버 패면 되네. 들어 던져. 아 이건 뭐 쉽지. 역시 난 완벽하다니까. 아 이거 각성 재료 주지. 제한 시간 동안 버티기 이런 거는 뭐 소피한테는 뭐 1도 아니죠. 이렇게 좀 압도적으로 막 되게 강하면 너무 좋아. 게임할 때 대리만족이 되거든.
이거 닭게임 혹시 재료 안 주나? 아, 장비가 있었군요. 시간이 좀 걸리네. 너무 레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소피아는 소처럼 싸우는 걸까?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주는 거야 그냥? 와, 이것도 없구나 이거. 보상이. 없어 소피아. 내가 뽑은 캐릭터가 이거라서 돌파가 있는데 돌파가 필요가 없죠. 얘는 안 쓰니까 비트도 뽑기 힘드니까 돌파가 안 되고 내가 쓰는 캐릭터가 다 이거라서 돌파가 안 돼. 빌리아, 소피아 뭐 비트 이런 거라서. 넌 되니? 안 되지. 다섯 개밖에 없어. 이런 애들 왠지 될 것 같은데. 룬을 잠깐 제작해보자. 소피아를 더 쓰게 되네. 보유룸 조금 우선. 이쪽 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어? 바로 생겼다. 세트 효과 없음. 생존자, 생존자, 생존자. 이건 내가 잘 모르겠네. 이것만 다시 하면 되지 않나? 암살자. 다 생존자 아니야? 이러면? 됐네. 이러면 더 세진 건가?
장비가 없어. 장비가 없죠. 아, 같은 장비 재련해야 되는데 아까 날렸어. 아, 씨. 날려버렸어. 그럼 전투 시나리오 가서 룬을 장착했으니까? 다시 한번 가볼까? 딴짓하는데 그냥 보는 맛이 있어요. 내가 세져가지고 키워가지고 좀 보는 맛이 뿌듯하죠. 이제 보스 만나야 되는데? 30초 안에는 만나야 되는데? 어? 아직도 아니야? 아, 이름 또 못 깼어? 아. 아, 이름 또 못 깬 거야? 스파이크를 써봐야 오히려 방해되던데? 남았네. 들어 돌리기를 해야 되는데. 아. 부족하네, 애스로. 이걸 빨리 썼어야 되는데. 아, 애스가 안 되네. 역시 난 완벽하다니까. 공격력은 이거 더 강해질 게 없는데. 일단 이거 다 깬 다음에 펜젤 한번 잡아보죠. 56위, 29위, 29위 한번 잡아보죠. 리드건 소피아밖에 없어. 어? 왜 이래? 야, 왜 이래? 왜 이래? 어? 야,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약해? 아니, 버티지 못하네? 아, 이거 3대1이라서 소피아 혼자 아무리 해도 아, 야, 이거 한 주만에 이렇게 강력해졌어. 사람들이 한 놈만 잡으면은 1대2로 잡을 것 같긴 한데. 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29가 왜 이렇게 세?
야, 저 2반 한 번만 잡아봐라. 2반만 잡으면 이길 수도 있겠다. PV 돼가지고 한 번만 더 돌려봐. 야, 너무 맞는데? 한 번 더 돌려, 한 번. 그렇지. 됐다. 이기나? 미스, 미스. 하나만 잡으면 돼, 하나만. 하나만 잡으면 돼. 어? 이겼어, 대박. 역시 난 완벽하다니까. 29위가 됐어요? 60이야, 소피아. 이거 못 이겨. 1, 2, 3이랑 붙을 수 있네. 소피아 2반. 야, 이거 소피아가 60이야. 야, 여기는 1, 2, 3위는 너무 완벽하다. 2왕 할 거, 1이랑? 이거 또 소피아 대 소피아네. 하필이면. 벌써 다 죽었어. 아. 이건 안 되고, 이건 저쪽도 만렙 소피아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 아, 1, 2, 3위는 안 되는구나. 8위, 8위도 소피아가 60레벨이야. 8위 정도만? 아니, 애들 다 어디 갔냐? 아, 안 되네. 둘이 그냥 시작과 함께 죽어버리니까. 이 소피아 대결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13위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13위도? 진입?
아니 얘는 너무 막 빵빵빵빵 때려. 벌써 죽었어. 발차기맨. 야 너무 맞는 거 아니냐? 2위는 뭐 무난히 이기네. 1, 2, 3위가 너무 막강하다. 역시 난 완벽하다니까. 아 이거 소피아가 60이면 못 이겨. 내가 얘랑 싸워가지고 이긴다. 근데 얘가 60이니까 못 이기겠지? 탑10까지는 무리인가? 한번 해보고. 키워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맛이 있어요. 발차기를 잘 잡아야 돼 초반에. 아 먼저 맞았어. 미스니까 들어 던지고 잡아 때려. 얘를 먼저 패야 돼. 벌써 우리 벌써 죽었어. 하나. 야 이거 다굴 맞지 마. 야 벌써 아이 아이 아 이거 너무 때린다. 이게 소피아가 60렙이라 안돼. 저기 그 지옥 난이도까지 다 돌아야 상대가 되나보다. 근데 여기는 소피아가 없는데? 한번 해봐. 소피아가 없으니까 소피아가 나는 좀 사기 같은데. 야 얘 한방 맞고 죽었네? 얘네 근데 소피아가 없단 말이야? 모르겠는데? 아 쟤네 공속이 너무 빨라서 안 되겠다. 이건 뭐 그냥 몰매지 뭐. 이건 뭐야 이건 뭐 그냥 몰매야 몰매. 지난번에 에디 아범님이 1등이 아니었나? 하나만 잡으면 돼. 하나만 하나만 잡으면 돼. 하나만 이제 하나만 잡아봐. 소피아 하나만 잡아봐. 하나만 옆에 당구치에도 좀 도와주고. 살아있잖아. 됐다. 2대2다 이러면 이겼지. 이러면 우리도 2대1 되는거야. 안죽었냐 왜 쟤? 얘 왜 안죽어? 죽었다. 1대1이네. 소피아 대 이반. 아 몽둥이
저거 죽은 다음에 저거 버그 좀 없애야겠는데? 죽어도 계속 저러고 있는데? 죽어도 계속 이러고 있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죽었잖아 너. 이게 또 만렙 위반이라. 지나? 아니 이기지? 진짜 오래 싸우네요. 진짜 오래 싸워. 하루 종일 싸우네. 뿅뿅뿅뿅 병아리가 내가 지난주에 화장실에서 뒤로 쓰러졌을 때랑 비슷하구만. 진짜 질기다. 와, 와, 와 이거 시간 다 써가네. 근데 한 대만 때리면 이기니까 와 대박. 역시 난. 이런 싸움을 참 되게 잘 만들었는데 얘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잠깐만, 저거를 쌓아가지고 상점에서 이걸로 살 수 있으니까 422 10개씩 해서 58판을 이겨야 살 수 있네. 너무 가혹한데? 1000개? 최고 정수 에너지? 행운 상점에서 안 나오나? 돈 날리는 거지? 장비 5번 강화 더 하면 되네. 아, 이것도 등급이 다 있구나. 이거 뭐 키워봐야 뭐. 얘를 키우면 안 돼. 일단 이 두 명, 릴리아랑 근데 비트를 키우고, 비트 괜히 키웠네? 뺏어와야 되겠다. 다 해가지고 아니면 장비를 얘한테 달아주고 아니면 또 얘 경험치를 올려야 돼요.
돌아야 돼. 훈련 포인트. 소피아는 무조건 가져가야 돼. 뭐 새로 나왔으니까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저 한 판 한 판 들어가면 한 명만 싸우니까 세 명 중에 같이 있어도 레벨 오르니까. 아 짜파게티가 먹고 싶다 갑자기. 소피아를 더 키울 게 없네. 키울 거 이거 하는데 각성해가지고 이거 올려주는 거 공격력 그다지 치명탄 드라마틱하게 세진 않는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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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해. 캐릭터 240에 레벨업. 아, 세번 순위 쟁탈전 50회 입장, 리그전 25회 입장. 티켓을 주네. 볼게 볼게. 한번 더 싸볼까? 여기 소피 없는데? 60 60 60? 안되겠지? 아 애들 너무 약해가지고. 저거를 다 그 어려움까지 다 돌아가지고 와야겠다. 돈 없을 때 이것이 한 번씩 돌리면 좋습니다. 같은 룬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다 같은. 응 이거 다 같은 룬이죠. 생존자의 룬. 조각은 어디서 왔나? 생존자 이게 되나? 생존자인데? 기술의 결정. 충전만 해.
안 되는데? 이건 뭐 없는데? 기술 결정으로 뭐 어떤 걸 하나 한 거야? 아, 이거 얻는 거요? 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작년 실패한 아이디가 11위에 올라왔고, 에디 어머님 저한테 졌고요. 세 명이 너무 막강한데? 아니 어떻게 7만이 되지? 전투력이? 어떻게 했길래 7만... 어떻게 7만 5천이 되냐? 뭘 한 거야? 어? 뭘 한 거야 이거? 가방에 차 있는 게 뭐야? 문양이랑 이거를 180개가 있네 이거. 아, 안 쓰는 애들만 너무 많아. 안 쓰는 애들만 되게 많아. 계속 나와. 문양이랑 이거는 어 잠깐 판매해 볼까? 안 쓰잖아 어차피. 뭐라 갖고 있어. 아 돌파가 된 것만 가능하다고? 돌파를 시켜볼까요? 어디갔어 돌파. 어 아까 백 몇십 개가 있었는데 어디갔냐? 있다. 아 모두 완료된. 아 한 번이 아니라 모두 완료된? 됐다 이거는 돌파가 다 됐어요. 그럼 이제 가방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건가? 하나? 아 이런 식으로? 돌파가 완료된 미션을 돌파 완료했는데 뭐 안 주네요? 그래봐야 굳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있었네요. 이런 거는 안 쓰는 애들은 저걸 다 버려버려가지고 빼버리고 그 원래 오늘 제가 이 전투 시나리오에 지옥 난이도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얻는 보상 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새 챔피언 새로운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이 비트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키우기는 너무 지금 버겁고요. 이거를 쫘르르 키우기는 좀 너무 버겁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막 뭔가 매력있지 않아. 일단 어느정도 맞춰놓기 맞춰놨는데 이거 할 돈이면은 글쎄 얼마나 세길래 그럴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음 주까지 한번 키워놔 볼게요.
일단 이거를 전투 시나리오를 다 깨서 받아야 그걸 또 소개해드리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제가 그냥 하는 거라서, 하던 거라 계속 하는 거라. 뭐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업데이트 되거나 뭐 재화 주시고 하면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이 어딘지 좀 궁금하네요. 이거는 뭐가 그래? 비트 전용 장비 소환. 티켓으로 받았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 제가 이거를 끼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세 개를 해야 돼가지고 저번에 이건 깼는데 소피 하나 넣고 쓸데없는 하나 넣으면 되잖아. 원탑 투탑은 안 넣어야 되잖아. 이렇게 넣고. 나 혼자면 아니야. 하, 흥분되는 걸? 나 혼자면 충분해. Love and peace. 지난번에 이건 내가 자동으로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일반은 그냥 깨져. 근데 이것도 소피아가 없으면은 역시 난 완벽하다니까. 7320 어려움. 확실히 어려우니까 잘 티가 안 나네요. 지옥이었나? 지옥 난이도 때 컨트롤 해줘야 되지. 어려움까지 그냥 깨버리고. 역시 난 완벽하다니까. 지옥이지. 이거는 저거 해줘야죠. 컨트롤 해줘야지. 빨리 써야 되는데. 아,
있었는데 이게? 아 뭐야! 아 이것도 없어졌어 못 맞추니까. 빠지면 이가 없어. 오토일 때도 되는구나. 오토일 때도 되네. 역시 난 완벽하다니까. 더 흥분되는 걸 한 방에 보내줄게. 러브 앤 피스. 안 되지. 아. 나 혼자면 충분해. 달려볼까? 아 얘도 안 돼? 얘도 썼어? 러브 앤 피스. 아 뭐해? 아 얘도 안 돼? 얘도 안 되고 내가 아까 누구 쓴 거야 그러면? 너나 들어와. 선수 필승. 그다지 세지가 않아. 어디 강한 적 없나? 보상. 3만 점 거의 다 왔네요. 레비아 또 아 왜?
아, 시간이 없어. 아, 얘가 일을 먼저 써버려가지고. 죄송한데. 가을, 가을 하네요. 가을, 가을. 가을. 근데 이거는 지옥은 못 깨겠다. 이런 12,000원, 12,000점 먹어서 보상을 또 받죠. 오오, 장비 엄청 주는데? 오, 장비 없이. 야, 이거 보상을 엄청 주네. 쟤네 안 되지? 없으니까요. 어, 최상을 엄청 주는구나. 어차피 이건 써놓으면은. 한 다음에 지옥은 못 깰 것 같은데. 가을, 가을. 수 있나? 아, 허가 약한데 피가 안 나는데? 아, 이거 너무 강력한데? 공격력을 해도 안 되네. 바로 죽네. 니가 나오긴 너무 약하다. 들어가라 빨리. 데미지가 너무 소소해. 아, 이가 없어요. 아, 너무 소소하다. 데미지가.
이거는 큰 애가 둘 있어야 될까? 칼집이 나름 선방하는데? 어, 검 뭐야? 어, 뭐야? 예상 외로 하나도 안 키운 애가? 어? 선전했다 그래도 몸도 약한데. 그래서 내 순위는 8위에요. 보상은 못 받고. 뭐야? 어, 루비 300개 5만 포인트면 4위까지가 저걸 다 받았네. 근데 이 강해지는 사람은 더 강해지고 구입부 비닉빈이 좀 심한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레벨업을 해가지고 와서 다음주에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을 이걸 못 깨니까 문양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더 강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도 오늘 39위 타임 어택 8위 순위 쟁탈전 11위 리그전은 39위? 좋습니다. 이거 또 무한던전 한번 무한던전 돌려놓으면 티켓 주니까 에너지랑 또 교환해주니까요. 돌려놓으실 분들은 돌려놓으시고 노가다를 좀 계속 하면은 계속 나와! 근데 돈을 쓸 거면은 좀 편해! 근데 할 거면 하루 종일 해야 돼, 노가다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엄청 해야 돼. 이런 것도 다 해줘야 돼. 다섯 팔씩 무조건 해줘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롤을 딱 한 두 판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주에 지옥까지 다 깨갖고 올게요. S등급으로 깰지는 모르겠지만 게임도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정드는 게 있네. 제가 오늘 그 지옥 난이도를 못 깨가지고 저 새 챔피언 새 캐릭터 좀 뽑은 다음에 그다음에 잠깐 이거 뭐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 다 하면 그냥 두 시간이 그냥 뚝딱이라 종종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끝났지만 게임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롤이 아니면 무조건 합니다. 롤도 하는데 지면 어제까지 7연패 이렇게 하면 못하고.
와, 렉이 왜 이렇게 심하냐? 컴퓨터가 오래돼서 그런가? 오늘 제가 그 아침에 아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거의 뜬 눈으로 아침에 8시 반에 나가가지고 그 좋은 아침을 하고 끝나자마자 오늘 또 여기서 뭐 찍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찍고 그 찍고 다 끝나자마자 저기 KBS 가가지고 오토바이 센터 갔다가 KBS 가서 그 리허설하고 6시 내고랑 하고 여기 온 거라 오늘 피로도랑 이 컨디션이 상당히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두 판 정도만 깔끔하게 이겨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연패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게임을 다 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열받으라고 꼭 해서 또 이빨 갈리게 좀 해줘야 돼. 화장실 한번 갔다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 이 친구들은 그 게임을 뭐야 뭐 하는 거야? 우원방 뭐 하는 거야? 잔행을 하는구나. 우원방은 실력도 늘었나? 아니. 날씨가 이게 아니 너무 더워가지고 아 너무 더워서 이거. 우원방 한번 봅시다. 7킬 하네? 저 오늘 오토바이 그 저기 고장나가지고 오토바이 센터에 수리를 맡겼는데 한 5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됐느냐 아니면은 5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그래도 또 고장날 수도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내일 오전까지 결정해서 말해주기로 했고 수리를 해도
그 부품을 뭐 어떻게 뭐 수입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2주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지금 이 스쿠터가 없으면 너무 불편하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갈 때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줌머는 고장날 게 없어. 줌머는 고장날 게 없는데 아 어떻게 내가 봤을 때 거의 수리하다가 그 연료 펌프 좀 저희가 저런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하루에 뭔가 일을 네 번을 하는 거는 최근 몇 년간 처음 있는 일이라 이 컨디션이 좀 맛이 좀 갈라 그래요. 너야. 근데 아까 또 그 좋은 아침 갔다 오면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무슨 뭐 잔디 공사를 한다나 뭐 한다나 그래가지고 길 잘못 들어서 20분이면 오는 거리를 40분 만에 와가지고 그것도 뭐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아 아까도 엄청 빡셌습니다. 아니 졸리지는 않은데 이게 몸에 열이 났다가 열이 안 났다가 막 또 KBS 걸어가는데 엄청 더워. 그리고 그 6시 내 고향을 하고 나서 이제 방송을 하면 그거 봤어요 하는 분들이 찾아오잖아요. 인사하려고. 여기 봤다는 사람도 저기 있는데 오늘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마지막을 한다는 게 나쁘진 않았는데 이렇게 뭐 썩 뭐 이렇게 막 좋지는 않더라고. 그 저번에 제가 이야기한 거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 돈에 얽혀가지고 좀 그러면 이거 나도 그때 얘기했지만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겨요? 녹턴으로 못 이길 것 같은데? 뭐 해야 되냐 이거? 아 해 이겨. 어둠을 맞이하라. 제이콥스님이 신청했죠? 보는 초대석. 아 부실골 초대석 이제 골드.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내일 저녁에 한 8시 정도 해봅시다. 제이콥스님. 제이콥스는 또 저랑 또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제이콥스 알바하니? 제이콥스 시간을 맞춰야 돼. 제이콥스 내일 시간 되니? 주말 알바 중이라고? 그럼 몇 시에 돼? 아 내일 10시에 된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거는 사실 뭘 요네가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벵가라면 이건 좀 몸뚱이가 없어가지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야 하필 또 우리 편 미포네. 안녕하지. 하지마. 발이 덤벼봐라. 발이 참는데 검 필요 없지. 소환사야, 내가 두려운가. 야 빼 여기 뭐해 여기서.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라.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이 걸렸네 이씨.
예, 도와줘 여기. 아 이러면 늦었잖아. 아, 아 요네 뭐해 안 도와주고. 아 뭘 하면 안 되죠? 제가 먼저 때려놨는데 그라가스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초반에 녹턴이 깡패인데. 쟤도 리쉬 안 받고 오는데 더 빠른데. 하통은 왜 밀고 저렇게 끌려가냐? 방금 끌렸잖아 이거. 아 뭐야. 원래는 저거 먹어야 되지만 바위기를 먹자고. 야 여기 있는데 뭘 씨, 가자 그래. 미드 죽었는데 핑을 왜 이렇게 찍지 주냐. 빨리 차단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지금 LC핑에 지금 병원 모았어야 되는데. 아 이거 뱅사가지고 완전. 아 이거 내가 봐봐 초반에 안 오는 거 보면 내가 딱 안다니까. 탑도 죽은 거 같은데? 죽었죠? 아군을 향했습니다. 또 죽었죠? 적을 처치했습니다. 말파는 뭐냐? 텔이 아니야? 텔을 썼어? 아 텔을 한번 썼어 말파가? 우리 걸어오는 거야? 탑 미드가 그냥 다 밀렸네?
계속 정글만 돌았을 뿐인데 게임이 끝나 있는 또 이런 상황인 건가? 이렇게 한번 도와주고 그래도 요네를 살려야겠죠? 아군을 살렸습니다. 맵을 치고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템을 사서 가나? 그냥 지금 궁을 써서 가나? 어차피 일을 못 잡은 건 똑같아. 요네 보고 잡으라고 하고 궁포 걸렸잖아. 타이밍 너 진짜 안 좋지? 요네야, 요네야, 너 보고 잡으라고 내가 한 거야. 요네야 가면 안 되겠다. 끝났네요 이거. 바퀴가 가면 안 됐어요 혹시. 그럼 누굴 키워야 돼 오늘 보니?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가져 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 개인 기량에서 다 밀린다니까? 모든 라인이? 저거 내가 어떻게 못해. 아 온다. 아 씨, 짜증나. 아 아 이건 또 졌어요. 이거 그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뭘 해보려고 먹었는데 게임 졌습니다. 오. 제압되었습니다. 이번에 잘 가. 도와줄 수가 없다. 얘네는 라인 밀고 죽고 라인 밀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아파서.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부사 빵점입니다. CS 차이바 탑미드. 밀고 죽고 어디 갔지? 이를 내려갔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죽었네. 적을 처치했어.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 적이 학살 중입니다. 이거 공을 빼놔야 내가 들어가는데. 괜찮았죠? 근데 이거는 개인 기량에 딸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고요. 아이씨, 야야야, 요네, 일로 와봐. 얘는 왜 올라왔냐? 당했습니다. 얘는 왜 케이틀린이 여기 왜 있지? 니네 좀 합의를 봐. 왜 둘이 어딨냐. 불치가 저기 있는데 왜. 이럴 때일수록 꾸준히 정글 돌아야 돼요. 아하. 알파 이래란테 그냥 부수네.
애들이 못하니까 내려가지. 역시 용 같은 건 먹을 필요가 없다. 다 줘라 용. 버프를 꽁으로 니네는 먹을 자격이 없어. 내가 두려운가. 얘야! 용 안 먹어 나는. 이를 조금 이따 써놨지 내가. 아 이거 안 써줬어 대박. 아 씨. 이거 왜 안 써주는 거야? 근데 용 줬어요. 어? 내가 먹었네? 내가 왜 먹었지? 용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애들 얄미워가지고 우리 편 얄미워서 나 용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아 그건 봤어. 성광타 써서 그거 봤는데 나는 용 안 때렸는데? 그라스 때렸는데? 빗 맞았나보다. 이건 내가 의도해서 먹은 게 아니야. 아, 보디가드 데리고 왔네. 얘네 뭐 하냐고 이거. 꺼져. 너도 일로 와봐. 우리 두 명이거든? 오, 얘가 나. 네 명이네. 하나를 잡고 시작했는데 쟤네 네 명이 다 오네. 그럼 여기 1대 2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CS를 100개도 못 먹어? 10분 동안 치냐 니가 아 젠장 야 이거 카스 니들을 못 밀어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아, 그래. 미드를 못 밀어가지고 야 이걸 못 맞추냐? 아, 아 내 맘이야 쓰던 말도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편한 거 쓰는 거지 뭘 필수가 어딨어 내가 유튜브 영상 본 녹턴도 마음 안 쓰던데 필수야 필수는 잤어 이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누가 크레가 아무도 없어. 말고 벨모를 쟤 때문에 가야되나? 벨모 가서 거의 이겼어
가만히 써있는 표창에 왜 맞아주냐? 줄로 지나가서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기지? 큰 애가 한 명도 없는데? 나 애쉬가 원딜인지도 몰랐어. 딜이 하나도 안 나오길래. 얘가 막 CS 먹길래 나 얘가 원딜인 줄 알았어. 저 이레나한테 또 죽었네요. 뭐야, 한 방에 죽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내가 항복, 내가 항복 눌렀다. 내가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너무 차이 나잖아 이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냥 CS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헤드 이것도 너무. 내가 정글 하는데 정글만 이긴 거잖아 이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긴 적을 본 적이 없어. 아니 그냥 처음에 시작하는 거 보면 그냥 반전이 그렇게 막 되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처음에 되게 못하다가 나중에 막 캐리하고 이런 거는 거의 잘 일어나지 않고 처음에 싸워가지고 솔킬 뒤지거나 아니면 킬을 따도 CS 안 먹는 거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녹턴을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킬을 많이 먹으면은 이게 다 가능한데 요즘 또 저렇게 막 밀고 죽고 막 이러니까
이거 마스터이면은 아 람모스 변했구나. 그래서 네 능력을 입증해 볼 테냐. 내가 왜? 이거는 무조건 그암이네요. 헛소리로 책을 쓰면 도서관을 만들고도 남겠어. 넌 고대의 불가사의한 유물치곤 말이 너무 많아. 안 오면 나 저 사람 혼자 저 사람 외딴 행성에 갇혀 있었다. 소환사의 협곡에 나 죽으러 간다.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아, 좋았어. 셋이 좋았어. 아직도 안 움직이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잠수 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이 브론즈의 경각심을 케인으로 일으킨 거지. 게임 시작하고 딴짓하면 우리 편 죽어버린다. 게임 어렵게 만든다. 시작부터 싸워야지. 여기 좀 있어라. 어? 아. 악당과 괴물의 차이가 뭔 줄 알아? 할 일을 하겠다는 의지지. 있었으면 잡았을 거 아니냐 이거? 또 왜 혼자 있어 저렇게? 학살에 몸을 맡겨라. 그리고 내게. 아 저는 저거 안 먹어도 돼요. 소소하게 먹어. 소소하게 당근을 소소하게 먹어.
내가 잡아야 되는데. 내가 잡아야 되는데. 네 안에 엄청난 오라가 있구나. 제발 그만 좀 쳐다보라. 하 나한테. 아, 키를 장비가 필요해. 장비 아니면 후퇴. 둘 다 똑같은 거잖아. 6시가 안 되냐? 이 쓰레기 같은 행성을 궤도에서 날려버렸어야 하는가. 얘가 지가 원딜인 줄 알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거 봐, 지금 원딜인 줄 안다니까? 덱스야, 이거 도와줄 생각 없지? 이거 도와줄 생각 없지? 덱스야? 니꺼 해라, 씨.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어떻게 가렌이 오냐? 백스가 코앞인데? 참 이것도 희한해요. 극적인 장면이 매력적이잖아. 가르는 여기서 내려왔는데. 잠깐만. 됐어요. 벌써 지친 건가? 9시가 다 됐어. 5분인데. 내 힘을 깨워라. 명령이다. 3렙이지만 역대 최단시간 변신도 가능할 수 있어. 지금 바텀에 한번 저기 해주면. 내가 근데 키를 못 먹어서. 어디 갔냐? 바텀? 어디 갔어? 케이틀린하고 럭스하고? 저들은 왜 피할 수 없는 운명에서 도망치며 발버둥치지? 그래야 더 진실해진다. 맞네. 나의 변신을 도와줄 이 친구들. 피하죠? 기본이지. 유미 어디 갔어? 유미 어디 갔어? 유미 왜 저기가 있어? 생기면 보자. 아, 잠깐. 어떻게 우리가 아직 살아 있는 거지? 그러면 재미없지.
유미가 제일 이상한데 지금. 아니 이거 진짜 많이 때렸는데 왜 안 주냐. 나 목숨하고 바꿨는데 게이지하고. 진짜 정치. 안나 이제? 변신 되지 않았나? 안 차냐 게이지가? 입금 안 해줘? 이거 뭐야? 아 또 이러네? 아 이거 뭐야 이게? 아이언 3 빵점에서 실버 갖다 놔야 되는데. 아, 풀이 왜 계속 있냐 얘는? 야. 타가 안 됐어 아직도. 알지. 걸리지 말지. 난 영생할 것이다. 내가 있다. 뭐하냐?
방탄을 제한테 썼어야 되는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부지런하네 마이가. 난 보고 싶었나? 난 보고 싶었는지. 아, 요새 딱 파괴되네. 두 개가 있으니까 뭘 못하겠네. 네, 졌어요 이거. 그래서 안 바꿈. 아군이 당했습니다. 안 돼. 저를 지칭할 필요 있습니다. 진짜 더블 킬.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쟤도 내가 잡았는데 킬을 다 절로 들어가냐. 저 더블 킬. 마무리.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나 안 보고 싶었나? 난 보고 싶었는데. 여기가 막 맥주를 또 가다가 이렇게 쓴단 말이야. 달리다가 파괴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얘는 왜 나한테 타고 있는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씨. 와, 얘 하나에 둘이 죽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나 그래서 유미가 타고 있으면 싫어. 날로 먹는 애 자꾸 난 타는 것 같아가지고 싫어. 정말 아프구나.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5분 기다렸다가 미드하느니 게임 안 하고 말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없는데 애들이? 왜 항복을 안 하지? 어차피 졌다 생각해서 안 바꾼 거야.
유미가 바텀 버리고 탈주하고 얘는 그냥 나가버리고 여기 떨어지면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새로 파야 돼. 일단 나부터가 아 이거 뭐 못 이긴다 이런 생각 드니까 열심히 안 하게 돼요. 왜냐면 열심히 해도 지는 판이 더 많아가지고 새로 파는 게 정답이다. 새로 파서 안 되면 또 새로 파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뭐 티어 좀 올리고 와가지고 또 그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아니 제일 별로는 우리 편이 제일 별로. 그함이고 뭐가나 그냥 우리 편이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우리 편 자체가. 30 금방 찍어? 목적지가 같은지 안 같은지는 나중에 보면 되고. 방송을 안 보셔서 잘 모르는구나. 다 해봤어요 저. 아 탈출 못해요. 근데 이거 지금 티어가 저 돼가지고 탈출 못해. 못하는데 여기는 이제 포기가 저기간에 끝까지 안 하고 이제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내일 그 10시에 제이콥스 오도록 하고. 그냥 어차피 안 떨어지고 떨어져봐야 뭐 의미 없으니까.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얘기하세요. 남아서 얘기하든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어금니를 좀 상하게 했다. 내일 또 스트레스 다 풀고 건강한 치아, 튼튼한 치아 가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겠습니다.